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잠시만요. 제가 좀 뭘 바꿀게요. 잠시만요. 어떻게 바꿔줘요? 어떻게 바꾸더라? 옛날에 어떻게 바꾸는 거 있었나? 어떻게 바꾸더라? 아니네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원래 옛날처럼 옆으로 돌릴 수 있는데 없어서. 풀어줄 건데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천사의 이야기에 마리아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요셉아,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단다. 그 아이는 사랑하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거란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 빈 방이 없어요. 베들레헴 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빈방이 없었어요. 부탁해요. 방을 구하지 못하면 아내 백성 아이가 위험해요. 빈방 없을까요? 요셉이 물었어요. 마침 마리아는 아기 낳을 때가 되어 배가 몹시 아팠어요. 동무들이 자는 마구간이라도 괜찮다면 빌려드리리다. 그래서 그날 밤 마리아와 요셉 가축들과 같이 잤어요. 응애 응애 마리아는 아기를 낳았어요.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였어요. 바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아신 거예요. 마리아는 아기를 포대에 감쌌어요. 그리고 말들을 먹이는 을 넣어주고 구유 안에 눕혔어요. 구유 안에 태어나신 예수님. 이 아기를 예수라고 불렀지요. 요셉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세상을 구원할 뿐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아기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말했어요.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목자들에게 들려온 천사들을 찬양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목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밝은 빛이 목자들의 주위를 비치자 목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어요. 겁내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베들레헴이 마을에 갓난아기가 새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꼭 가서 보셔야 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은 노래하며 하나님이 하신 시원한 눈을 청해야겠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로 사라졌어요. 어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를 보러 갑시다. 목자들이 말했어요. 그들이 서둘러 마을로 갔어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목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그리고 그의 두인 아기를 보았어요. 목자들은 이 아기를 대해 천사들에게 들은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 말해주었어요. 목자들은 아기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했어요. 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